포커스 29 문제풀이 할 차례죠. 네.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 진행형 시제는 나는 먹고 있는 중이다. 아, I'm eating. 난 먹고 있는 중이 아니다. I'm not eating. 넌 먹고 있는 중이니? Are you eating?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행형 시제는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기 때문에? 비동사이기 때문에 부정문과 의문문. He is eating 하던 걸 is he eating? He's not eating.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에 not을 집어넣는 방법 그대로 하면 부정문이 되고, is he, are you, am I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주어의 앞으로 나오면 물음표 붙일 수 있는 문장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출신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A의 1번. 뭐 그나저나 cross는 뭐든가요? 건너다니까 동사죠. 맞습니까? 물론 명사로는 무슨 뜻도 있던가요? 명사로는 교차로, 십자가라 뜻도 있죠. 너무 뭐 상습범이다. 어? 뭐 이 앞에 뭐 있냐? 빨리 앉으세요. 명사로선 십자가, 교차로란 뜻이 있고요. 동사로선 건너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cross랑 across 비교해보라 했는데 across는 무슨 뜻인가요? 무엇을 건너, 무엇 무엇을 가로질러란 뜻이죠. 이건 무슨 시예요? 앞제비시 전치사죠. 그 말은 이걸 가지고 강 건너, 길 건너, 나의 집 건너편 이런 말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 강 건너편에 across the river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 street, 이 도로 건너편에 across the street, 나의 집 건너편에 across my house 이렇게 하면 뒤에 명사를 집어넣어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전치사입니다. cross는. 자, 그래서 다시 1번. 무슨 말 하고 싶었어요? 0단계 하면 너는 문을 칠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라는 얘기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너는 문을 칠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you are not, aren't 하면 되겠죠. 축약형으로 외우자고 했습니다. 축약형으로 외우면 우리가 not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쓸데없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You aren't painting the door. 물론 are not이라고 해도 틀린 답은 아니죠. You are not painting the door. 너는 문을 칠하고 있는 중이 아니야. 2번 0단계 하고 싶으면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요? 나의 여자 형제는 케이크를 굽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My sister,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She wasn't baking a cake 해야 되겠죠. My sister wasn't baking a cake. My sister는 she니까 현재 시제라면 My sister isn't baking a cake인데 과거 시제로 과거 진행형 표현하려니까 My sister wasn't baking a cake. 나의 여자 형제는 빵 케이크를 굽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3번 0단계 하면 뭐니까? 토니와 에바는 주스를 마시고 있는 중이었었니? 이 말 하란 말이죠. 오케이. 2번하고 3번하고 문제 푸는 요령이 똑같죠. 2번은 my sister를 안만 길어봤자 하니까 she가 된 거고, 3번은 토니 앤 에바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they가 되는 거죠. 그러면 they는 were랑 같이 써야 되겠죠. Were Tony and Eva drinking juice? 토니와 에바는 주스를 마시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이렇게 Were they drinking juice? 간단 버전으로 표현하면 Were they drinking juice가 돼야 되니까 Were Tony and Eva drinking juice? 됐습니까? 여기까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잘 생각해둬야지 다음번에 시험 칠 때 안 틀리겠죠. 똑같은 짓 또 하지 마세요. 제일 멍청한 짓이 똑같은 이유로 또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then이 보이는데요. then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뭘까요? 그때란 뜻이죠. 1, 2, 3 중에서 그때는 몇 번?
1번이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렇게 놓고 한글로 뭐라고 쓸래요? 과거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dog 안만 길어봤자 뭔데? it인데 it하고 is랑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when에 대한 대답. 자, 이거 영단계 하면 그 개는 그때 도로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었는지 묻는 거겠죠. 그 개는 그 당시에 then, at that time, 그때 도로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었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Was the dog crossing the road then? 해야 되겠죠. Was the dog crossing the road then? 됐습니까? 2번, 3번, 4번 공통점이 있네요. 2, 3, 4의 공통점은? 언제 무슨형? 과거 진행형이죠. 됐습니까? 1번만 현재 진행형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관로안의 지시대로 문장을 바꿔 써라. 부정문으로 not 집어넣어라. 물음표 붙여라. not 집어넣어라. 물음표 붙여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1번. 지금 not이 들어가지 않는 문장. She is sleeping on the sofa. 0단계 하면 그녀는 자고 있는 중이다. 소파 위에서를 자고 있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she's not sleeping on the sofa 하면 되겠죠. she's not 해도 되겠고요. 여기에 she is not을 추약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she's not sleeping 해도 되겠고 she isn't sleeping on the sofa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오케이. 여기서 틀릴 게 있나요? 여기까지? 틀렸다면 다음번에 똑같은 이유로 틀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It is raining now. 지금 비가 내리는 중이다 인데 의문문 하나 했으니까 지금 비 내리는 중이니 만들면 뭐겠다? Is it raining now?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it을 보고는 비인칭 주어 날씨를 표현하는 거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Is it raining now?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래요? No, it isn't. It doesn't 아니고 it isn't죠. It isn't 해야 된 이유는 No, it isn't raining now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We were talking about you. 우리는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인데 우리는 네 얘기하고 있는 중 아니었다 하고 싶으면 We were not talking about you. Were not은 축약형 weren't 있겠죠. W-R-E-N-T. 그 다음에 이렇게 축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약?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얘는 뭐 얘입니까? 이건 안 된다 했습니다. 이건 뭐의 축약형이야? We are의 축약형이라 했습니다. We were는 축약할 수 없습니다. We weren't talking about you. 축약하는 방법, We were not을 축약하는 방법은 We weren't talking about you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Alex was wearing what his school uniform. Alex는 그의 교복을 입고 있는 중이었었다를 의문문 만들면 Alex는 그의 교복을 입고 있는 중이었었니? 가 될 거고 그럼 답은 뭐겠다? Was Alex wearing his school uniform 하고 물음표 안 하면 틀리겠죠. Was Alex wearing his school uniform? 입고 있었으면 yes. Yes, she he was wearing his school uniform. 여기 his라는 말이 있죠. Alex 남자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 것은 얘들이 하는 말에 0단계를 해야 되겠죠. Are you lying to me? No, I'm not more to you. 그래서 0단계 했더니 너는 누워있는 중이니가 될 수도 있고 넌 거짓말하는 중이니가 될 수도 있는데 뒤에 뭐가 보여요? 나에게 to me가 보이죠.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하는 중이니가 되겠죠. 너는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니? Are you lying to me? 그랬더니 No, I'm not lying. 아, 미안합니다. 나사를 안 넣었군요. I'm not lying to you. No, I'm not. 까지만 해도 되겠죠. Lying to you는 lying to me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Are you lying to me? No, I'm not lying to you. 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니? 아니야. 거짓말하고 있는 중 아니야, 너에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Japanese의 뜻은 세 가지 뜻 중에서 일본의 음식 잘 어울리겠죠. 일본어 음식 아니고 일본인 음식 아니고 일본의 음식이겠죠. 오케이.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묻는 말을 피워놨습니다. 뭐라 뭐라 일본 음식 어쩌고 저쩌고 물어봤어요. No, he's not. 뒤에 생략된 말이 뭔 것 같네요. 됐습니까? He's cooking Korean food. 그는 요리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음식을. 그러면 Is he cooking Japanese food? 라고 물었겠죠. Is he cooking Japanese food? 그 남자는 현재 진행형으로 일본의 음식을 요리하고 있는 중이니 No, he's not cooking Japanese food. He's cooking Korean food. 일본 음식 요리 중이 아니고 한식을 요리하고 있는 중이다. 쿠킹인데 굳이? 네, 틀리진 않았지만 굳이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여기에 He's cooking Korean food 라는 부분 여기에다 이렇게 형광펜 칠하고 이 부분이 보고 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죠. 됐습니까? 너무 빈칸이 지금 많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랑 뭐 맨날 욕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대화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좀 대화를 해야지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감이라도 잡지. 그럼 얘들이 뭔 소리 하나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Okay. Was Dorothy walking in the garden? Dorothy는 일하고 있는 중이었었니죠. 과거 진행형. 어디에서? 정원에서. Dorothy 앞만 길어봤자 뭘 것 같아요? She죠. 됐습니까? She was watering the tulips의 뜻이 이게 힌트죠. 이 부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뭐다? 힌트죠. She was watering the tulips의 뜻은 그녀는 물 주고 있는 중이었었다. 튤립에 물 주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러면 정원에서 일하는 중이었겠어? 아니었겠어? 오케이. 그래서 yes, she was walking in the garden이겠죠. 튤립에 물을 뭐 어디서 주겠습니까? 정원에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무실에서 튤립에 물 주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원에서 일하는 중이었니? 어 맞아 정원에서 일하는 중이었고 구체적으로 정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형광펜 부분에 튤립에 물 주고 있는 중이었었다라고 구체적인 정원에서 했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제발 무슨 말 하는지 0단계가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0단계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도대체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도 눈치 좀 채세요. 제발 이제는 중학생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그는 어디에서? 뭐하고 있지 않았다? 뛰고 있지 않았다 라고 써놓고 여기에다가 문법적인 걸 좀 쓰고 합시다. 뭐라고 쓸래요? 문법적으로 과거 진행형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그는 침대 위에서 뛰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 너는 어디에서 뭐하고 있었니? 놀고 있었니? 해놓고 관로화놓고 뭐라고 쓸까? 과거 진행형이죠. 그냥 과거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들. 그는 침대 위에서 뛰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보면 그는 뛰고 있지 않았다를 과거 시제로 표현하면 축약하는 방법은 몇 가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겁니까? 이거는 he is의 줄임말입니다. 축약해서 하면 he wasn't jumping on the bed 하면 되겠죠. He wasn't jumping on the bed. 그는 침대 위에서 뛰고 있는 중은 아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중이었었니? 과거 진행형 의문문은 Were you playing in the playground? 하면 되겠죠. Were you playing in the playground? 물음표는 꼭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와 같이 진행형 시제 부정문과 그 다음에 Are you? Were you? Is he? Was he? Was I? 이런 식으로
의문문 살펴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워크북 어디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어 있죠? 검사해봐도 되겠죠? 왜 검사하면 안 돼요?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걸까요? 그냥 쭉 학교 다니지 그냥. 학교 그냥 12년 쭉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왜 6년, 3년, 3년, 4년, 또는 뭐 8년, 6년 뭐 이렇게 왜 나누는 거죠? 달라서? 어 뭐 좋은 나이스 게스. 좋은 추측이네요. 오케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뭐가 달라지나요? 공부하는 시간 달라지고.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뭐 좀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친구들이랑 좀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시험 좀 못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구구단 좀 천천히 남들보다 천천히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나눔쌤 좀 틀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시험을 이번에 못 쳤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초등학교 6년 동안 충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6년 동안 줬죠. 그리고 지금 그거보단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들이 좀 더 영향을 끼치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6년 동안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실수할 거고요. 뭐 잘못할 겁니다. 여전히 어른이 되어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늘 후회하는 건 별로 좋은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후회했으면 다음에는 안 그러려고 좀 뭔가 바꾸려고 하고 노력하고 뭔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좀 잘 사는 거 아닐까요? 꼭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어제보다 난 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조동사 파트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전반적인 설명 좀 하다가 끊겼습니다. 페이지 넘버 84, 84쪽 챕터 미리 보기. 자,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초등부 때 양념씨라고 불렸던 녀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래 양념 윌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근데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건 윌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be going to 또 있는데 be going to는 뭐 제가 여러분들 초등부 때 조심해야 될 것들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여러분들 눈치챘을지 눈치 못챘을지는 모르겠지만 will은 그냥 뭐 will을 여러분들한테 해석시킬 때는 그냥 뭐뭐 할 것이다 I go 나는 간다 I will go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도록 유도했고요. I'm going to go는 어떻게 해석하도록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갈 예정이다 난 갈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해석하도록 일부러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는 모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좀 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은 누구다? be going to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첫 번째 양념 will에 대한 얘기, be going to에 대한 얘기 같이 했고요. 두 번째 양념은 누구 얘기하겠대요? can 하겠대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can 했듯이 뭐에 여기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can이 능력의 양념이다 라고만 배웠어요. I can swim. I can ride a bike. I can play the violin. 이런 식으로 난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어. 뭐 나는 뭐 할 수 있어. I can swim. 나 수영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can은 이와 같이
요런 뜻일 때 능력 됐습니까?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요. 가능이라는 설명보다는 능력이 나을 것 같아요. 능력을 영어로 하면 영어로 능력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봐두세요. 영어로 능력이 뭐다? ability 됐습니까? ability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an으로 ability를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얘가 이런 능력 표현할 때도 쓰이지만 뭐 할 때도 쓰인대요? 허락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좀 이따 한 시간 좀 흐르면 선생님한테 이런 손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Can I go to the bathroom? Restroom?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그때 이거 같은 표현이 뭐지? Can I? May I go to the bathroom? 오. Can이 may하고 똑같은 뜻으로 뭔가 허락받고 싶을 때도 permission 받고 싶을 때도 쓰는구나. permission이 뭘 것 같아요? 허락이겠죠. 됐습니까?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뭐뭐 해도 된다. Can I go to the bathroom? Yes, you can. 이렇게 이건 능력이 아닙니다. 자, Can I go to the bathroom은 능력이 아니죠. 그렇죠? Can I go to the bathroom이 상대방한테 나한테 선생님 저는 화장실에 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능력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능력이 아니고 이거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허락의 can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an이 뭐 할 때도 쓰인다? 요청할 때도 쓰인대요.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자, 요청 몇 종 세트라고 제가 한 세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요청 몇 종 세트? 4종 세트라 그랬어.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음? 뭐라고요?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게 전부 다 뭐 할 때? Request 할 때 쓰는 녀석이다. Request가 뭐겠어요? 요청이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서로 다 달라요.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요. 뭐 추측의 can도 있습니다. It can rain tomorrow. 뭔 뜻이겠어요?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다. 내일 비가 내릴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능성. 가능성을 얘기할 때도 can이 쓰이는데 이 책에서는 그건 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 셋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can이 능력인지 요청인지 허락인지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 능력일 때 can과 바꿔 쓸 수 있는 게 다르고요. 허락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요청일 때 can과 바꿔 쓸 수 있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can이 자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옵니다. 이게 능력의 can이냐, 허락의 can이냐, 요청의 can이냐, 가능성의 can이냐. 됐습니까? 이런 것들 구분하는 건 뭐가 잘 돼야 되겠어요? 0단계가 잘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Be able to 소개한 적 있죠. 그리고 able의 뜻이 뭔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able의 뜻이 뭐다? 오케이,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그렇죠? 됐습니까? able의 명사형이 뭘까요? able의 명사형이 뭘까요? ability 능력 ability 능력 있는 able 됐습니까? 자, be able to는 can이 무슨 뜻으로 쓰였을 때 바꿔 쓸 수 있는 수거다? 능력의 can일 때 난 수영할 수 있어요. I can swim 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I'm able to swim. 이게 같은 표현이다. 왜냐? 이 can은 허락일까요? 요청일까요? 능력일까요?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Can I help you? 자, 이거 해석 0단계 하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 말이죠. 오케이. 나의 능력이 궁금한 거야. 아니면 허락받고 싶은 거야. 아니면 요청하는 거야. 허락이죠. 이럴 줄 알았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니는 야야 이거 좀 해줘야 내가 이거 해줄게야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허락 좀 해줄래야 내가 널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어 네가 허락해줄 수 있겠니 이거 허락이죠. 그래서 허락은 몇 종 세트냐. Can I help you는 허락이기 때문에 몇 종 세트다. 허락 3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Can I help you 만나본 적 있는데요. May I help you? 그 다음에 Could I help you? 오케이. 그래서 허락의 can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may하고 could입니다.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허락 3종 세트야. Can I go to the bathroom? May I go to the bathroom? Could I go to the bathroom? 됐습니까? 허락 3종이야. 능력 2종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청 몇 종 세트라 했더라? 요청 4종 세트였죠. 요청 뭐 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그 다음 마지막 뭐? W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C 두 개, W 두 개네요.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이거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와요. 이거에다가 대화,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 밑줄 쳐놓습니다. 그쵸? 이거 밑줄 쳐놓고,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Can you help me? 얘는 얘랑 바꿔 쓸 수가 없죠. 됐습니까? 이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만약에 이 장소가 어떤 식당이다. 식당이면 손님이 할 말이야? 아니면 식당 종업원이 할 말이야? 그렇죠. 식당 종업원이 할 말이죠, 이건. 됐습니까? 반면에 얘는 손님이 할 말이죠. 됐습니까? 당신 나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손님이 요청합니까? 종업원이 요청합니까? 해달라고? 손님이 하는 거죠. 도와주겠다고 종업원이 얘기합니까? 손님이 얘기합니까? 도와주겠다고 종업원이 얘기하죠. 도와주겠다고 손님이 얘기합니까? 아, 제가 이거 상 닦아드릴게요. 손님이 막 그러죠. 제가 청소 설거지 해드릴게요.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러죠. 종업원이 할 말 구분하라고요. Can I help you 하고 Can you help me는 입장이 정반대인 겁니다. 됐습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소개시켜 드렸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 얘기 할 거래요. 자, 그래서 먼저 세 문장 나오는데요. 뭐 먼저 칼질부터 해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이탈리아의 음식을 뭐 할 수 있니? 오케이. 그래서 해달라는 거에 요청이에요? 허락이에요? 상대방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능력. 그렇죠. 그래서 얘는 능력이죠. 그래서 넌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무엇을? Italian food.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얘기했죠? 그렇죠. Can you make Italian food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뭐다? Are you able to make Italian food? 하고 물음표하고 똑같은 거죠. Are you able to make Italian food? Can you make Italian food? 이때 can you는 where are you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뭐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may you make, could you make, will you make 이딴 거로 바꾸면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 녀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표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졸고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누가? 언제? 지금 무엇을? 뭐 해도 된다? 떠나도 된다? 라고 상대방에게 뭐 해주고 있어? 허락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여기에 이거 떠나다 라는 동사가 뭐였더라? 떠나다란 뜻도 있고 두고 가다란 뜻도 있다 했죠. 그래서 너는 떠나도 된다. You can leave. What? What? This room. When? How? 됐습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봤을까? Can I leave this room now? 라고 물어봤겠죠. Can I leave this room now? 라고 좀 있다가 채빈이가 7시에 안 물어보고 그냥 가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거 can은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you are able to leave this room now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뭔 내는 냅니까?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 이게 능력입니까? 너는 이 방을 지금 떠날 능력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 그래서 뭐? You may leave. 또 you could leave this room now. 됐습니까? May I leave? Can I leave? Could I leave? 라고 물었겠지. 허락 몇 종 세트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be able to로 바꿨으면 안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can이 그냥 능력만 얘기하는 것만 배웠어요. 사실은. 됐습니까? 하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애가 능력도 되지만 능력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허락받고 싶을 때도 쓰고 허락해줄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뭐 할 때도 쓸 수 있다 뭐뭐 해달라고 그쵸? 헤이 좀 그만 좀 좋을 수 있겠니? 이거 뭐 좀 허락이죠? 요청이죠. 그만 좀 졸라고 요청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you can leave, you may leave, you could leave로 바꿔 쓸 수 있지 you are able to leave로 바꿔 쓸 수 없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누가? 오, 너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충고를 줄 수 있겠니?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나에게 약간의 충고를 좀 해줄 수 있겠니겠죠? 됐습니까? 그래, 넌 줄 수 있겠니? Can you give? Whom? What? Some advice. Can you give me some advice? 그러니까 Can you give me some advice? 너 나에게 some advice를 좀 give 해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형광펜 칠했어.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대답할 준비를 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 딱딱딱 칠하니까 아 선생님 뻘하네 또 이거 묻겠네 이 말이잖아. 그치? 어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 advice의 뜻은 뭐고? 충고란 뜻이고 셀 수? 없죠.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지금 some books 같이 해놓은 거야? some money처럼 해놓은 거야? some money처럼 해놓은 거죠. 그래서 advice는 충고란 뜻의 명사로서 셀 수 없는 명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랑 비교할 녀석이 있습니다. advise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 것 같아? 이게 advice면 이건 뭐라고 읽겠어? advise라고 읽겠지. advise. advise의 뜻은 뭐겠다? 충고하다 라는 뜻이다. advise 충고, advise 충고하다. 청룡이는 다 알고 있던 거니까 뭐 신기하지도 않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의 얘기가 끝난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some 뒤에 advice 있는 거 보고 advice의 품사가 무엇인데 아 명사네 어 셀 수가 없는 거 모양이네
advices 안 해놨네 이런 얘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얘하고 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일반적이야, 예외적이야. 예외적이죠. 그렇죠. 원래 물음표가 있거나 not이 들어있으면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게 정상이라고요. any가 왔을 때 any를 넣어도 됩니다. Can you give me any advice?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다르다 그랬어요. Can you give me any advice의 뜻은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넌 나한테 충고를 좀 해줄 수 있는지 진짜 궁금하단 말이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some을 썼을 때는 어떤 느낌일 때 some을 쓴다고 그랬죠? 그걸 여기 이건 음식일 때 얘기잖아. 그래 그 얘기가 맞는데 여기에다 비춰서 얘기를 해봐. 오케이. 그래서 의문문에 some이 들어가면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하는 거다? yes라는 대답을 은근슬쩍 압박하는 거라고요. 어, 너 나한테 제발 좀 충고 좀 해줄 수 있게, 상대방이 나에게 충고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묻는 거야. 뭐 충고할 수 있는지 아닌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그렇죠. 충고 당연히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묻고 있기 때문에 묻는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썸을 쓴 거라고요. 됐습니까? Can you give me some advice? 자, 그러면 이 얘기 했으니까 요거 요청 몇 종 세트였더라? 4종이죠. 그래서 뭐 Can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Will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됐습니까? 이 4종 세트가 Can you? 오, 선생님 저 이거는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 계속하는 거야. 어, 학교에서 막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Can은 be able to로 바꿨을 수 있다. Can 뒤에 동사원형, be able to 뒤에 동사원형 하면 어. 그것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들어요. 막 선택적으로 듣나 봐. 그건 can이 능력을 얘기할 때 얘기라고요. 어? 예를 들어서 I can swim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뭐 좀 해줄래?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야? 요청이지. 그때는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해도 될까? 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지 궁금할 때 우리는 허락이라 그러죠. 그때는 몇 종 세트라고요? 3종 세트 됐습니까? Can I go? May I go? Could I go to the bathroom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can에 대한 얘기고요. can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여기도 살짝 해볼게요. 네, 뭐 틀린 데 있나요? 없죠. 그쵸? 지금 없어요. 근데 얘를 뭐로 바꿀 것 같아? 어, 그런 거. 됐네. 됐습니까? 이러면 이제 틀렸죠. 그쵸? 어떻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 될까요? 아, 스윔을 요렇게 바꿔줄까요? 내가 조동사는 써 양념 뿌릴 때 규칙이 있다 그랬죠. 양념 치면 양념 뒤에는 하다시 와야 되는데 반드시 원형으로 와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딴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와, 이게 뭔지 몰라요? 스윔의 3단 변신 중에 did 들어가 있는 거잖니. 96개 내가 재미로 외우라 그랬겠니? 시제 다 지나갔다. 어, 웃음이 나오지 이 녀석아. 이래야지 맞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뜻이다 이거? 나는 그때 수용할 수 있었다겠죠? 자, 이거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죠? 얘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네? 오, 그렇지. I was able to swim the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과거에 할 수 있었다면 be able to의 be는 am, is, are 아니면 was, were가 올 자리란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I was able to swim then 하면 난 그때 수영할 수 있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적인 설명. 방금 전에 내가 could가 뭐다라고 얘기한 것 같죠? could가 뭐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쵸, can의 과거형이다. 근데 어? could 딴 데도 본 것 같은데? You could leave this room now. 여기에 이거 may나 could 된다 했죠? 이때 could는 can의 과거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똑같이 생긴 could인데 could가 능력 과거에 할 수 있었다는 뜻도 있지만 좀 더 공손한 느낌을 줄 때 can 대신 여기에 지금 여기에 can도 되고 could도 됐고 얘도 can도 되고 could도 되죠. 근데 요, 허락이나 요청의 can 자리에 사용된 could는 can의 과거형이 아니고 어떤 느낌이다. 여기 사용되는 could들은 어떤 느낌의 조동사다. polite한 느낌의 조동사다. polite 어떤 됐습니까? 영어에 높임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물론 높임말은 없습니다만 좀 더 polite한 expression은 있습니다. 불량한 예? 불량한 impolite 여기 I am을 붙여 쓰세요. 불공손한 impolite. 자, 여기까지 can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양념인 may를 만나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may는 뭐의 may도 있고 추측의 may도 있고 뭐의 may도 있다. 허락의 may도 있다. 허락의 may는 이미 만나봤죠? 누구 할 때? can 할 때. 또 could 할 때. 됐습니까? 뭐뭐 해도 돼. You could go to the bathroom. You can go to the bathroom. You may go to the bathroom. 화장실 가도 된다고 허락해줬죠. 그 외에도 추측, 뭐를 얘기할 때도 쓴다. possibility를 얘기할 때도 쓴다. possibility가 뭐겠어요? 가능성. 됐습니까? 가능성. 근데 사실은 가능성 내가 전에 한번 슬쩍 얘기한 적 있는데 일기예보를 예로 들자면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100%일 때도 있죠. 네. 그쵸? 하지만 또 아니 진짜 실제 일기예보를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일 날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기예보를 듣다 보면 어떤 날은 내일 반드시 우산 챙겨가세요. 왜? 비 올 확률이 거의 100%, 뭐 물론 일기예보에서 비 올 확률 100%라고 예보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90%, 80% 이 정도 얘기하죠. 90%, 80%면 거의 우리는 100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가능성 100%인 추측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능성 50%인 추측도 있죠. 그 다음에 가능성 0%인 추측도 있죠. 됐습니까? 내일 100% 비가 내려요. 아, 비가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비가 절대 올 리가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추측이죠. 그 중에서 메인은 어느 정도의 느낌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어 정도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자,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실제로 어떤 수치가 있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비유적으로 내가 설명한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정도의 느낌이 뭐다? may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100%인 경우랑 0%인 경우 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날씨 얘기하고 있네요. 날씨 언제? 오늘 다 눈이 내릴지도 모른다. 날씨 얘기하고 있네요. 아무 뜻 없는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녀석 쓰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눈 내릴지도 모른다. It may snow. 언제? Today. 됐습니까? 일기예보 봤더니 눈 올 확률 뭐 40%, 50%, 60% 이쯤 얘기하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눈이 내릴지도 모른다 말고요. 눈이 온다 해볼까요?
오늘 눈 온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겠죠. 스노우가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지만 눈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품사로 무슨 뜻도 있다. 동사로서 눈 내리다 라는 뜻도 있다 했죠. 됐습니까?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더즈니까 스노우즈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오늘 눈이 내린다고요. 눈 내릴지도 몰라 라고 뭐한 느낌을 주고 싶으니까 추측, 가능성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기에다가 양념시 조동사 뭘 집어넣고 may를 넣었고 조동사 들어갔으니까 동사의 원형 it may snow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눈이 내릴지도 모를까? 오늘 눈이 내릴지도 모르니? may it snow today 하겠죠. 됐습니까? 오늘 눈이 안 내릴지도 몰라. 오늘 눈이 내리지 않을지도 몰라. 안 내릴 수도 있어. 내가 이 문장에 계속 뭐 집어넣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그렇죠. It may not snow tod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추측이었습니다. 추측. 추측의 조동사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에 뭐가 있다? might가 있다. might는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may의 과거형으로서 원래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실제 과거를 표현할 때 쓰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좀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질 때 됐습니까? 가능성, 눈 내릴 가능성이 뭐 한 뭐 40% 30%다 이런 식으로 예보했다면 may보다는 it might snow today 라고 표현하는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might도 마찬가지 추측인데 조금 확신이 떨어지는 추측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칼질 해보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신발을 뭐 해도 된다 신고 있어도 된다. 됐습니까? 넌 신고 있어도 돼. You may keep 무엇을 your shoes 어떤 상태로 on. 그래서 뭐뭇을 착용하고 있다. 뭐뭇을 착용하고 있다. Keep on. You may keep your shoes on. 그래서 keep on하고 같은 말은 You may wear your shoes 해야 되겠죠. You may wear your shoes. You may keep your shoes on. 됐습니까? 오케이.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걸까? 어... May I keep my shoes on? 했겠죠? 네. 그쵸? 그래서 몇 종 세트? 잠시만요. 그래서 뭐 3종. May I keep my shoes on? Can I keep my shoes on? Could I keep my shoes on? 세 가지 표현이 허락받을 때 쓰는 거다. Yes, you may keep your shoes on. You may keep your shoes on. 어, 말해봐, 영어로. 응. No, you may not. 됐습니까? 빨리 갔다 와.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4번으로 한꺼번에 설명해도 되고 4번, 5번 나눠도 되는데 4번, 5번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should가 나옵니다. should. should의 뜻이 뭐였더라? 뭐뭐 해야만 한다죠. 그래서 얘를 보고 약한 의무라고 했는데요. 이건 약한 의무가 아닙니다. 약한 의무가 아니고 뭐? 당연히 해야 할 일. 줄여서 이 말이 길면 뭐라고 써도 된다 그랬어? 당위라 그랬어. 당위. 당연한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생물은 물을 마셔야만, 동물은 물을 마셔야만 한다. 의무인가요? 당위인가요? 당위죠. 물 안 마신다고 벌금 내라 그럽니까? 너 물 안 마, 너 물을 일주일 동안 안 마셨으니까 너는 10년형에 처한다. 감옥 갑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당위라고 한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길 가다가 학교 선생님, 담임선생님 만났어. 당연히 피해야죠. 아, 그런가요? 여러분들 착한 학생들이군요. 그렇죠? 당연히 못 피했어. 아씨!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러죠? 이런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인사 안 하고 지나갔어. 네. 선생님이 봤어. 그렇죠? 112에 전화하죠. 그렇죠? 112 전화하면 경찰 막 오죠. 와가지고 니들 잡아갖고 너 인사 안 했으니까 벌금 5만원 내. 이러죠? 아니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당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should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너는 언제까지? 무엇을? 뭐 해야만 한다? 그렇죠. 마무리해야만 한다. 마무리하다란 동사가 있죠. 끝마치다가 뭐예요? 피니시죠. 그래서 넌 당연히 마무리해야만 돼. You should finish. What? Your homework. 몇 시까지? By 6. 됐습니까? By 6가 무슨 뜻이다? 6시까지. 그럼 여러분들 by의 뜻을 이제 두 개 알게 된 거네. 그렇죠? by는 무슨 뜻도 있고? 타다. 에? 타다라고? 타다. 꿈나라에서 얼른 나오시고요. by요? 네. 바이는 뭐라고요? 뭐뭐 옆에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언제 언제까지? 근데 언제 언제까지 하면 뭐 또 생각나지 않나? 딴 거 하나 생각날 때 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네. 하다시냐? 버스를 타고 버스로. 그때 바이는 원래 세 번째로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뭐뭐에 의하여란 뜻도 있고요. 뭐뭐 옆에란 뜻도 있고요. 언제 언제까지란 뜻도 있어요. 언제 언제까지란 뜻도 있다고요. 6시까지 by 6.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by 6. 넌 6시까지 숙제를 끝마쳐야만 돼. 오케이. 왜 외식하러 갈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좋죠? 근데 못했어. 6시까지 끝마치지 못했어. 그럼 엄마가 감옥에 가두죠. 그럼 벌금 내라 그럽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슈드라고요. 됐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should I finish by 6라고 묻겠죠. What should I finish by 6? 몇 시, 무엇을 6시까지 끝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됐습니까? Should I? 하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씨니까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또 not 넣고 싶으면 shouldn't 만들면 부정문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ust에 대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must 만나봤죠? 예. 됐습니까? 오케이. 너 냈냐? 네. 고쳐서? 네. 오. 고친거야 도대체. 저가 없어졌잖아요. 아 그거? 난 그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그랬는데. 넣어도 맞고 안 넣어도 맞는데요? 선생님. 네? 대답이 못했어. 됐어요? Yes, you could. But hurry up. 맞습니다. 서두르라고요. 자, 이제 must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must도 should랑 한글 써 있는 건 똑같죠? 그렇죠? 뭐라고 써 있어요? must 해야만 한다 라고 해놓고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이 뭐다? have to 됐습니까? 자, have to는 어떤 느낌이냐? 법적 의무를 주로 must나 have to로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건너야만 한다. 우리 뭐 건너다 배웠으니까 써먹으면 되겠죠. 너는 건너야만 한다. You must cross the street at green
light. 하면 되겠죠? 그렇죠. 누가다? 누가다? You must cross. What? The street. When? At green light. 그래서 at green light의 뜻은 초록색 불일 때 도로를 건너가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내가 초록색 불일 때 길을 안 건너가고 빨간 불일 때 막 건너가서 경찰 아저씨 나 보고 있는데, 그치? 그쵸? 아저씨가 막 길 건너가 탁 와가지고 아우 잘했다 막 칭찬 막 해주시죠. 그쵸? 아우 이런 착한 젊은이를 봤나. 요즘 이런 젊은이 참 드문데 빨간 불에 길 건너고 이러면서, 그쵸? 맞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거를 어기면 벌금 내겠죠? 그렇죠. 벌금 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보고 벌금 내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냥 훈방 조치 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훈방 조치가 뭔데? 타일고. 그래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라고 주의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거죠.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의미. 법적 의무는 조동사 양념시 누가 주로 표현한다? must가 표현한다. 그래서 이 mus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란 말이에요? You have to cross the street at green light. 조심해야 될 게 있겠죠? 이렇게 바뀌면 어쩔래? 그렇죠. He has to cross the street at green light.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have to나 has to. 적당한 거 골라 써야 되겠죠. have는 do 들어있고 has는 does가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궁금하면 들어와. 같이 수업하자. 됐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자, must가 해야만 한다란 뜻일 때 법적 의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ave to, has to와 바꿔 쓸 수 있다. 근데 2번도 있대요. 2번 must를.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떤 식의 마음을 먹어야 되냐? must 나오면 무조건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뜻도 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됐습니까? Strong possibility래죠. 그쵸? Strong possibility. Possibility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Possibility가 뭐였더라? 가능성이라 했죠. 가능성.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드디어 나왔죠. 내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했죠. 이거 몇 퍼? 100퍼. 됐습니까? 추측인데 그럴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는 메이였어. 근데 난 100퍼 확신에는 must라고요. 됐습니까? 칼질 해보겠습니다. 누구는? 무엇을? 뭐 해야만 한다? 찾아야만 한다. 넌 찾아야만 한다. You must find. What? The key.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Must I find? 근데 what must I find는 잘 안 쓰고요. 물어볼 때는 what do I have to find를 주로 씁니다. What do I have to find? 자, must가 무슨 뜻일 때? 해야 한다 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do 들어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must I find 해도 되지만 그건 원어민들이 어색해하고요.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What do I have to find? 라고 물어본다고요. 내가 뭘 찾아야만 하는 거지? What do I have to find? You must find the k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바쁜 것이 틀림없다 말고 그는 바쁘다 해보자. 그는 바쁘다. He is busy. Busy가 언제부터 동사입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그는 바쁘다는 he is busy인데 그는 아니 이거부터 할 거야? 이건 뭐죠? He may be busy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는 바쁜 게 틀림없다 할 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e must be busy는 그는 바빠야만 한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have to로 바꿔 쓸 수, has to로 바꿔 쓸 수 없다고요. 됐습니까?
have to, has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He must be busy는 he 그가 바빠야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he has to be busy로 바꿔 쓸 수 없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는 어떤 상태임에 틀림없나요?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그 사람 지금 어떨까? 어떤 게 틀림없을까? 그래서 뭐라고 묻겠다. How? 그렇죠. How must he be? 라고 묻겠죠. How must he be? He must be busy. 됐습니까? Okay. 자, 그리고 얘는 좀 설명하는 게 좀 많아요. 얘는 must하고 have to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추측에 50% 정도 느낌이면 may. 그거보다 조금 뭐 확실히 더 떨어지면 might. 근데 100% 확신하면 must라 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하나 빠졌죠? 0%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다. 자, 여기다가 이거 0% 느낌으로 바꿔보세요. 그냥 아, 그게 0%의 확신인가요? 바쁠 수가 없다. 어, 그렇지. 바쁠 수가 없다. 바쁠 리가 없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냥 바쁠 수가 없어. 그냥 바쁠 리가 없어. 이게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부정적 강한 추측이라 합니다, 이건. 얘는 뭐 어떻게 표현하냐? He. 자, 오, 얘 술모가 하나 더 얘기하는 거죠. Can't는 I can't swim 하면 무능력을 표현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나 수영 못한다고요. 근데 he can't be busy는 그는 바쁠 수가 없다가 아니고요. 바쁠 리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추측의 100% 긍정적 추측은 must였고요. 중간 50% 뭐 그럴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는 may였고요. 또는 might였고요. 그럼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can't입니다. 됐습니까? 이건 뭐뭐일 리가 없다란 뜻입니다. 예, 뭐 집중도 잘 못하는 것들이 뭐 문 닫으니까 뭐라 그래? 집중이라도 잘하면 2학년 3학년도 문 아무리 열어놔봐라 신경도 안 쓴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앞에서 이미 거의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will은 뭐다? 조동사가 맞다라고 얘기했죠. 네? 다 왔다 열 때가 됐군. 무스잖아, 무스. 자, will은 조동사가 맞으니까 조동사 용법대로 씁니다. 근데 be going to는 조동사는 아닙니다. 조동사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래를 표현하는 어떤 수거예요. 미래를 표현하려면 반드시 be going to 뒤에도 마찬가지고 will 뒤에도 마찬가지고 뭐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비 going to be going to go 이렇게 하면 뭐뭐 할 계획, 갈 계획이다, 먹을 계획이다, 만들 계획이다, 공부할 계획이다, 놀 계획이다, be going to play, be going to do, be going to go, be going to eat. 됐습니까? 자, 그래서 will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래 일에 대한 몇 퍼센트 느낌의 70%의 추측 가능성. 됐습니까? It will rain tomorrow. 이게 대표적인 추측 가능성이죠. It will rain tomorrow가 무슨 뜻이겠어요? 올 것이다. 됐습니까? 일기예보 들어봤더니 비올 확률 한 70%쯤 된대. It will rain tomorrow. 됐습니까? 1번 얘기한 거야. Will이 future possibility, 미래의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느낌은 70% 정도 수치화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확신하는 정도가 달라진단 말이야. 내일 100% 비가 내릴 거야. It mus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리가 없어. It can't rain tomorrow. 됐습니까? 비가 내릴 것이다. It will rain tomorrow. 이게 전부 다 단계별로 possibility야.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느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막 오늘 다현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막 칭찬받았어. 그래서 오늘 영어 선생님한테 막 칭찬 엄청 받았어. 막 갑자기 막 영어가 막 좋아져. 그래서 앞으로 영어를 열심히 할 거야 뭐 이런 거. 앞으로 학교에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할 거야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뭐다? 산서 우리는 물을 아끼고 뭐 이런 거 해봤잖아. 그렇죠? 어디 가서 하수종말 처리장 이런데 유치원 때 안 가봤어요? 왜 어린이집 다닐 때 가봤죠? 안 가봤어요? 어린이집 안에서 산서 됐습니까? 그게 바로 뭐의 느낌이다? 노이즈라고요. 됐습니까? 저는 자연을 보호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 됐습니까? 이런 게 의지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수련회 학교에 수련회 갔어. 그렇죠? 그래서 막 밤에 뭐 강당에 모이라더니 다들 촛불 켜놓고 막 그렇죠? 막 엄마 아빠 생각 막 나게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울기 시작해.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의지다. 이런 게. 이런 게 의지라고요.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어? 속 안 썩일게요. 의지를 마음속에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의지가 뭔지 느낌이 잘 안 옵니까? 알죠? 이런 느낌이라고요. 어? 이런 게 의지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이미 만나봤죠? 요청 몇 종 세트? 나 좀 도와줄래?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할 때 will 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will you help me? 요청할 때 쓰인다. 됐습니까? 그래서 70% 정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추측할 때 쓰거나 됐습니까? 또는 그렇죠? 이제 준호인 내가 준호 이 새끼 어? 너 시험 왜? 어? 이 모양이야. 너 다음 똑바로 할래 안 할래? 어? 안 할 겁니다. 의지죠. 그래서 심지가 고든 거죠. 맞습니까? 저는 뭐 앞으로 뭐 대기업 같은데 취직할 일도 없고 뭐 회사 뭐 그냥 아름아름 막 농사 뭐 동네 놀 겁니다. 의지죠. 됐습니까? 그다음 요청 Will you help me? 자, 그래서 지금 뭐냐 미래를 표현하는 게 70%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추측 가능성 할 때. 뭘 쓸 수도 있고 뭘 쓸 수도 있다라고 여기 써놨어. 뭘 쓸 수도 있고 will을 쓸 수도 있고 be going to를 쓸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내일 눈이 내릴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도 되고 if it's not tomorrow 해도 되고 It is going to snow tomorrow 해도 둘이 똑같은 뜻이다. Be going to와 will은 70%의 가능성이 있는 추측을 얘기할 때는 똑같다고요. 네. 됐습니까? 자, 근데 의지는 뭐? 두 주먹 불끈이라고요. 손 편 것 같은데? 됐습니까? 주먹 불끈 하는 건 뭐로 표현한다? Well,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저녁을 요리해 줄 테다. I cook dinner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내 행동에 대한 추측입니까? 나 아무래도 좀 이따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오케이.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 Offer to help. Offer라고 합니다. Offer. Offer가 뭔가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 됐습니까? 뭔가 좋은 걸 주는 거 이런 걸 보고 offer 합니다. offer. offer의 느낌은 be going to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요. 됐습니까? 뭐뭐 할 테다. 됐습니까?
저는 에너지를 절약하겠습니다. 절약하다 S로 시작하는 거 배웠는데 I will save energy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 전기 아껴 쓸게요. I will 난 물 아껴 쓸게요. I will save water 이런 것들이 뭐다? 의지라고요. 의지 됐습니까? 의지는 뭐로 표현한다? will 뭐뭐 할 테다 됐습니까? 뭐뭐 할 테다 뭐뭐 할 거야 하고 말 거야.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평상시에 will 많이 쓰는 습관을 가지면 뭔가 좀 삶이 좀 활력이 생기고 그러겠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요청 부탁 몇 종 세트라고요? 4종 세트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will you pass whom, me, what, the salt죠. 무슨 뜻일까? Will you pass me the salt? 여기에 사용된 구조는 pass A, B죠. 왜? 패스 A, B 하면 A에게 B를 건네주다 됐습니까? 전달해주다 Give A, B 하면 Show A, B 하면 A에게 B를 Buy A, B 하면 Make A, 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주는 아 사주는 거겠지 뭐 Make A, B였나? 어 만들어주다겠지 뭐 Cook A, B 하면 겠지 뭐. 그래서 teach A, B 하면 가르쳐주도 하겠지. 다 아는 거니까 뭐 졸고 있고 만화 그리고 있고 바쁩니다 갑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ll you pass me the salt도 되고 뭐도 된다고요? Would you pass me the salt? Can you pass me the salt? Could you pass me the salt? 요청 4종 세트.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설명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으로 가까운 미래의 추측이나 계획을 나타낸다 됐습니까? 가까운 미래의 추측이나 계획을 나타내는 거지 의지라든지 요청할 때 쓰는 건 아니라고요. Are you going to pass me the salt?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I am going to save water 하면 안 된다고요. 아, 될 수도 있겠네. I am going to save water는 무슨 뜻일까? 나는 물을 절약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할 테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느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엄마가 손 씻어 라고 얘기를, 말을 했어. 그렇죠? 야 너 이제 곧 저녁 먹을 거니까 손 좀 씻어라 그랬어. 그러면 I am going to wash my hands일까? I will wash my hands일까? 재빈아? 왜요? 계획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엄마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 할 거라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까?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엄마가 야 손 씻어 wash your hands 했을 땐 I am going to wash my hands 라고 하면 약간 뺀질거린 느낌이겠죠. 저 이미 그럴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I will wash my, okay. I will wash my hands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be going to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미래의 추측이나 계획이지 의지나 요청이나 부탁이 아니라고 will하고 지금 뭐하고 있다 will하고 be going to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ll하고 be going to의 공통점은 여기에 표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따져봤더니 여기에 갖다 놓는 느낌이 뭐도 있고 계획의 느낌. 아, 난 내일 뭐뭐 할 계획이야. 뭐뭐 할 거야. 이런 느낌의 미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의 미래도 있다? 아, 뭐 일기예보 들어보니까 내일 비 내릴 확률이 한 70%라는데 이런 느낌의 미래도 있고 또 뭐
해. 뭐뭐 할 테다. 난 내일까지. 그쵸? 불규칙 동사 96개 다 외울 테다. 이런 의지의 미래도 있고요. 또 뭐? 요청. 뭐뭐 좀, 어? 뭐뭐 좀 해줄래? 어, 내 좀 이따 해줄게. 됐습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얘는 몇 개 쓸까? 3개? 3개? 아, 2개. Be going to 하고, be. 네.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 will은 느낌이 어울리지 않는다. 추측. 70% 그럴 것 같다. 추측은. 추측은. 네. Be going to 하고 will이란 말이죠. It will rain tomorrow.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그 다음에 준호 여기다 뭐 쓸까? 그리지. 싫은데요? 그래서 뭐? will이란 말이죠. 여기에 be going to 된다 안 된다? 어울리지 않는다. 뭐뭐 할 테다. will. 그 다음에 요청. 네 개 쓰면 되겠죠. can, could, will, would.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미래도 종류가 따져보면 요청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래, 계획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래, 추측해 미래에 대한 추측. 근데 무조건 그렇게 100% 확신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70% 정도면 그럴 것이다 정도의 느낌으로 말하면 되지 않을까의 미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획된 미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전반적인 규칙에 대해서요. 선생님이 양념 뿌릴 때는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했는 거 여기 써놨어요. 됐습니까? 양념씨는 주어의 인칭과 수의 관계없이 형태가 동일하며 나는 간다, I go. 그는 간다, he goes. 나는 갈 것이다, I will go. 그는 갈 것이다, he will go. 됐습니까? 이게 상관없이 형태가 동일하다는 설명이었고요.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돼서 be 동사도 심지어 그는 행복해질 것이다. He will be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거기에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은 뭐가 올바르다? He will go there. 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미래가 느낌이 이렇게 네 개가 있다 했는데 어떤 문장을 한 문장만 딱 보여주고 앞뒤 내용도 없이 한 문장만 딱 보여주고 계획이냐 추측이냐 의지냐 요청이냐 라고 묻는 거는 구분이 가능할 때도 있고요.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will은 I will은 I'll, we will은 will, she will, he'll. 됐습니까? They'll 이런 식으로 They'll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조금 오해하기 쉽게 써놨는데 주어가 뭐일 때만 축약형이 가능하다? 인칭 대명사 주어 뒤에 있는 will은 줄여 쓸 수 있지만 인칭 대명사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의 brother가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은 my brother will go 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인칭 대명사일 때만 축약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I'll come home late. 나는 집에 늦게 올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뭐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는 게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this Sunday가 뭔 뜻인지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자. 뭐 this Sunday 때 뭐 바르게 고쳐도 보시고요. 이 자리에 만약에
Last Sunday라면 문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난 일요일이겠지, 임식이야. 에밀리아 브라이언은 오렌지 주스를 마실 것이다. 토마스는 내 숙제를 도와줄 것이다. 오늘 밤에 비가 올 것이다. 난 다음 주에 나의 삼촌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 여기에 1, 2, 3, 4, 4개 중에서 두 개는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구분이 되죠? 네. 그쵸? 됐습니까? 요 네 개 중에서 그 두 개는 좀 애매해. 이걸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두 개는 아 이거는 확실하게 2번이네 아니면 3번이네 4번이네 1번이네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됐습니까? 그 녀석이 누구인지 찾으시고요. 만약에 다른 표현 방법이 있다면 뭐가 가능한지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뭐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뭐 해오라는 거지 채빈아? 그게 뭔데? 내가 아까 전에 수업할 때 미래도 그냥 미래가 아니고 가만히 따져봤더니 미래도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괄호 안에 말을 넣어서 다시 써라. 뭐 요거 반갑죠? 그쵸? 요거 때문에 반갑죠? 아이쿠, 아직도 저게 뭐야, 야? 이거 때문에 반갑잖아, 이거 때문에. Surprised. 그 다음에, 여기는 수거도 있죠, 수거. 그쵸? 외워야 할 수거도 찾아보시고요. 나는 지금 케이트에게 전화할 것이다. 예, C에 2번에. 얘 때문에 선생님이 무슨 설명을 틀림없이 할 거잖아.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떤 수거가 있네, 수거. 됐습니까? 나는 지금 케이트에게 전화할 것이고 나는 서점에 갈 예정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포커스 37, 37입니다. 자, 그래서 will이 들어있는 문장 속에 뭐를 넣거나 not이나 never를 집어넣거나 또는 문장 끝에 물음표 두 가지를 설명하겠대요. 부정문 어떻게 만드냐, 또 물음표 어떻게 붙이냐. 먼저 부정문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부정문 어떻게 만드는지는 쉽게 익히는 방법이 어떤 형태 알아두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will not 축약형이 뭐다? want. 됐습니까? 발음이 얘하고 똑같아서 듣기 평가에서 주의해야 되겠죠. 발음이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요? 앞뒤 말을 보면 되지. 어? 어? I want this 했어. I want this. 어? 이거겠어. 이거겠어. 어? 이거겠지.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어. 내가 분명히 I want this 이랬어. 그치? I won't go there 했어. I won't go there 했어. 응? I won't go there 이랬어. 어, 여긴 뭐겠어? 뭘까요? 당연히 want겠지. 여긴 당연히 뭐겠어? want겠지. 응? 이거랑 이거랑 C만 알면 여기에 뭐가 왔는지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발음이 똑같다고 뭐 구분이 안 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는 무슨 씬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단어의 품사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추가형으로 읽겠습니다. 추가형으로. 크리스는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크리스 won't go with us. 됐습니까? 크리스 won't go with us. 크리스 won't go with us 하면 되겠죠. 크리스는 우리와 함께 갈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겠죠? 그렇죠? 크리스는 우리와 함께 갈 건가요? 라고 묻는 표현은 그렇죠. Will Chris go with us?
아까 물어봤죠. Will Chris go with us? No, Chris won't go with us. 우리랑 같이 안 갈 거야. 동행하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자, 이거 만들 줄 알면 여기 설명 끝난 거죠. 됐습니까? 너 나 도와줄 거니? 너 나 도와줄 거니? Will you help me? You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녀석이고 help는 동사 원형 맞죠? 됐습니까? Will you help me? Okay. Yes, I will. No, I won't. 됐습니까? Will you help me? 라고 했는데 No, I won't 라고 대답하는 건 좀 무례한 느낌이겠죠. 그렇죠? 거절할 때는 Will you help me? I'm sorry, but I can't 라고 대답하겠죠. Okay. 그래서 너는 올 거니? 나의 파티에. 어, 그럴 거야? 아니, 안 갈 거야!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넌 나의 파티에 올 것이니? Will you come to my party? 그랬더니 Yes, I will. Yes, I will. Come to your party. No, I won't. Come to your party.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얘는 1에서 4 중에서 뭐게? 얘는 추측이죠. 크리스는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죠. 한 문장만 보고 1, 2, 3, 4 구분이 힘들 수도 있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Will you come to my party는? 이건 요청이죠. 그러니까 Can you come to my party? Could you come to my party? Will you come to my party? 마음속으로 안 한단 말이죠. Would you come to my party? 네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e going to의 부정문은 여기에 am이 있다, is가 있다, are가 있다니까 are not going to, is not going to, am not going to 하면 되겠죠? 그렇죠? I'm not going to go는 뭐 아니면 뭐야? 부정적 추측 아니면 계획 안 한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m not going to go there 하면 나는 거기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거기 가지 않을 계획이다.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나는 사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드레스를. 됐습니까? 미나는 새 드레스 안 살 거야. No, is not going to buy a new dress. 미나 is not going to school. 이건 무슨 뜻이야? 미나는 학교에 가고 있는 중이 아니다죠. 몇 번 얘기해야 되냐? 이건 be going to, 이건 무슨 시제? Mina is not going to buy a new dress는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죠. 환장할 로봇이네. Mina is not going to school은 무슨 시제야? 미래. 환장할 로봇이네. 니들 초등학교 때 했는 거 또 할까?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 안 했어요? 했어요. 어? 와, 진짜 진짜 대단하다. 똑같은 얘기를 뭐 신기록, 세계 신기록 세웁니까? 어? 나의 뇌는 반복에도 아무 끝도 없다 이겁니까? 어? 나의 뇌는 반복 따윈 뭐 모른다.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낙순물이 계속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지붕에서 떨어지는 돌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 바위도 뚫는다는데 너희들 머리를 거기다가 깔아놓으면 절대 안 뚫릴 거야. 어? 나는 학교로 가는 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미나는 학교로 가는 중이 아니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부정형이죠 이건.
아니 왜 이렇게 많아? A에 5번에 보면 수거가 보이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A cup of green tea 보니까 반갑죠. 인사하시고요. 2에 3번. 그 다음에 라우더가 뭔지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라우드는 또 뭔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라우디스트는 뭔지도. 라우드, 라우더, 라우디스트. 순서는 라우드, 라우더, 라우디스트. 네. 이게 원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B에 5번에 보면 수거가 하나 보이죠? 네? B에 5번. 5번에 A. 어? B에 5번에 수거가 있다고요. 뭐, 뭐, 뭐. 아니라고. 그 다음에 그녀는 야채를 먹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번 주말에 캠핑 갈 거니?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뭐? 계획 묻는 거죠. 됐습니까? 계획 묻는 거니까 계획 묻는 거 답게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낚시 가다. Go fishing. 쇼핑 가다. Go shopping. 내가 이거 분명히 했어. 그럼 가르쳐 준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will과 be going to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라는 식이 안 봐도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an과 be able to는 똑같은 거죠? 그쵸? can과 be able to는 저 캔 숫자 몇 개 붙일 수 있죠? 캔한테 캔한테요? 네, 세 개 또는 네 개 붙일 수 있어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I can swim 뭐였더라? 능력. 능력. 됐습니까? Can I go to the bathroom? 허락. 됐습니까? Can you help me? 요청. It can rain tomorrow. 추측 가능성. 이 교재에서는 요까지 다루고 있다 그랬어. 네. 됐습니까? 오케이. 중에서 얘랑 같은 녀석은 누구라 했어? 첫 번째. 얘는 능력 표현이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캔이 여러분들이 캔이 똑같이 생긴 캔인데 아 이게 뭐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중학생 때 요구된다 했습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an은 I can swim 능력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can rain tomorrow 추측이죠? 됐습니까? 가능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능이 추측입니다.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어. It can rain tomorrow. 그 다음 can I go to the bathroom? May I go to the bathroom? Could I go to the bathroom?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그래서 총 이와 같이 네 가지 캔이 있다. 뭐 저랑 순서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뭐 거의 다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I can swim. It can rain tomorrow. Can I go to the bathroom? Can you help me? 됐습니까? 그 중에 이건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능력, 가능, ability를 얘기하는 겁니다. ability의 경우에는 그때는 be able to로 바꿨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 can swim 하고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I랑 어울리는 녀석을 써야죠. I am able to swi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 설명이 안 끝난다고 하고 있죠. 또한 요청일 때 can보다 뭐를 쓰면 could나 또는 would를 쓰면 요청 몇 종 세트? 4종.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요청일 때 could나 would, 그 다음에 또 뭐일 때 허락일 때는 뭐를 쓰는 게 may나 could를 쓰면 이게 빠져있어. 지금 요청만 어떻게 쓰는 게 정중한 표현인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허락일 때 야 나 화장실 가도 돼? 이런 느낌이면 can I go to the bathroom 인데요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may I, could I 얘들을 쓰면 마찬가지 politely, polite expression이 된다. 됐습니까? 영어에 높임말은 없지만 정중한 표현은 있다. 됐습니까? 친구들끼리 뭐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이건 can you help me 정도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좀 뭐 윗사람이나 부모님들 할 때는 can you help me는 조금 무례한 느낌이 들고요.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렇게 요청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능력 가능 뭐 이거 같은 얘기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능력만 얘기하세요. 능력. 뭐뭐 할 수 있다 일 때 예일 때만 be able to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수영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표현이 보이죠. 제임스는 수영할 수 있다. swim 또는 able to swim.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중국어 말할 수 있다. Chinese 해도 되고 I am able to speak Chinese. 이거 전부 다 제임스가 수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중국어를 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can과 be able to가 같은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하지만 허락일 때는 몇 종 세트라고요? You may use, you can use, you could use, C-O-U-L-D 입니다. You could use my smartphone. You may use my smartphone.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걸까? 영어로 Can I use your smartphone? May I use your smartphone? Could I use your smartphone? 이 방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저 뭐 힘이 딸리나 봐. 이렇게 뭐 젊은 사람들 힘이 그렇게 없어요? 예, 할 생각이 왔나? 전혀 안 하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청 몇 종 세트? 그래서 Can you show me your ticket? Could you show me your ticket? Will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W-O-U-L-D 됐습니까? 그래서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요 녀석들이 어떤 느낌이다? Will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가 공손한, polite한 느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Are you able to show me your ticket?로 바꿨을 수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오늘 수업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기 안 나온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할까? 여기서 미리 해놓지 뭐. 여기서 미리 하고 좀 저기서도 또 하지 뭐.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He can't be a spy. 이건 무슨 뜻이라 그랬지? 그렇죠. 그는 스파이일 리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can't는 무슨 뜻이다? 뭐뭐일 리가 없다. 뭐뭐 할 수 없다란 뜻도 있지만 뭐뭐일 리가 없다란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몇 퍼 확실한 추측? 0% 확실한 추측, 부정적 강력한 추측의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됐습니까? He can't be a spy. 그러면 그는 스파이일지도 몰라는 뭐지?
이럴 때 이제 말을 하는 게 공부하는 비결이 된다. He may be a spy. Maybe. 그건 스파일지도 몰라. He may be a spy. Maybe a spy. 스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He may be a spy. 네, 하나 남았네요. 그렇죠? 오케이. 우리말로 뭐 할 차례예요, 이제? 그는 100% 스파이다. 그는 스파이임에 틀림없다는 뭐였더라? He must be a spy. He must be a spy. 야, 걔 스파이가 틀림없어. He must be a spy. 아니야, he can't be a spy. 그럴 리가 없어. 아, 좀 수상하긴 한데. He may be a spy. He might be a spy. Might be는 그것도 추측이라 했죠. 근데 may보다 약한 추측이라 했어. 자, 그 다음에 자 양념시 쓰는 규칙. 아까 전에 can 할 때는 뭐 했냐? can 할 때는 양념시 뒤에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양념시 쓰는 또 다른 규칙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동사 하나에 조동사 양념은 몇 번 뿌려야 된다고요? 얘기합니다. can과 will을 함께 쓸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우리말로 무슨 표현하고 싶을 때 뭐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과거 능력이야? 현재 능력이야? 미래 능력이야? 미래 능력을 표현하고 싶을 때 he will can swim 이렇게 표현하면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ble to swim 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미래 능력 표현은 will be able to 동사 원형을 선생님이 설명할 때 do 라고 하죠. He will be able to swim. 이렇게 미래 능력 표현은 이렇게 한다. 그럼 과거 능력은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말로 무슨 얘기하고 싶다 뭐뭐 할 수 있었다는 방법 두 가지 가르쳐줬죠. 뭐하고 뭐? 그렇죠. I could swim. I was able to swim. 또는 were able to swim. 과거 능력 표현이죠. 현재 능력 표현은 can이나 is able to, am able to, are able to 쓰면 되겠죠. 근데 미래 능력은 will be able to를 쓴다. 될 것이다. 특히 이 표현은 조동사 동사에 동사 하나에는 양념을 한 번만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will can swim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Will be able to. Will be able to. 그래서 그녀는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녀는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She will be able to swim in the sea. She will be able to swim in the sea. 그래서 여기에 yesterday, 뭐 last year, now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여기에 next month 이런 거 집어넣는다고요. 그녀는 다음 달에는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She will be able to swim in the sea next month. 열흘 뒤에 10 days later 이런 거 쓸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조동사 여기에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could도 몇 가지 could가 있다? 그렇죠. could도 세 가지 could가 있었죠. 그래서 뭐하고 과거 능력.
그 다음에 can I help you? Can I go to the bathroom?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Can I go to the bathroom? 대신 쓸 수 있는 게 May I go to the bathroom? Could I go to the bathroom? 있었죠? 그러니까 예, 뭐 할 때 쓰인다? 현재 뭐 받고 싶을 때? 허락 받고 싶을 때. Could I go to the bathroom은 과거 시제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손한 느낌의 허락 받는 거야. Can I go to the bathroom? May I go to the bathroom? Could I go to the bathroom? 현재의 허락. 근데 어떤 느낌이다? 좀 더 공손한 느낌이다. 그 다음 Can you help me? 몇 종 세트? 4종 세트였죠.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있었죠. 그래서 뭐 할 때도 쓴다. 현재 요청할 때도 쓴다고요. 근데 어떤 느낌이다? 좀 더 공손한 느낌이다. 그래서 could가 과거 시제로 쓰일 때는 뭐일 때? 능력을 표현할 때만 과거지. 나머지는 다 과거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예? 현재 허락, 현재 요청. Could I go to the bathroom? 허락받고 있는데 공손한 느낌이네요. Could you help me? 요청하고 있는데 공손한 느낌이네요. I could swim when I was 10. 내가 10살일 때 수영할 수 있었다. 그건 과거 능력이라고요. 그 중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요것만 설명하고 있는 거야. 마치 이렇게 설명하면 could가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2번과 3번의 could는 여기 설명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 능력을 표현할 때 쓸 수 있고 뭐뭐 할 수, 그때는 뭐뭐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was able to, were able to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는 그 시험 통과할 수 있었다. Could pass the test 또는 able to pass the test. 됐습니까? 여기에 올만한 when에 대한 대답은 최소한 now보다 더 이전인 거죠. 뭐 yesterday, last week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붙였어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네 문장이 보이죠? 네 문장이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추측인지 됐습니까? 구분하세요. 이게 능력을 얘기하는 건지 요청인지 허락인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possibility, 가능성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0단계 잘 해보고 아 이게 요청한 느낌이야, 아, 허락하는 느낌이야, 아,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보면 뭐 텍스트 메시지스 보이죠? 비에 이번에 텍스트 메시지스가 뭔지는 뭐 혹시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추억의 이야기 where이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여기서 where이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비에 3번에 보면 which이 보이죠? 그렇죠? 뭐 하요라는 거겠어요. 당연히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하겠죠. 위세 뜻, 뭐,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가 어울리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위에서 바르게 해석하라는 문제가 왜 나왔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능력이냐, 요청이냐, 허락이냐, possibility, 가능성이냐. 그래서 바르게 해석하면 그게 뭔지, 1, 2, 3, 4 중에 뭔지 되면 얘는 추가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됐습니까?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소년은 자전거 탈 수 있다. 너는 창문을 닫아도 된다.
뭐 이쯤 했으면 이게 1번에서 4번 중에서 뭔지 당연히 구분되겠죠. 그 다음 포커스 39. 캔의 부정문과 의문문이래요. 그래서 뭐? can't 또는 can never 또는 cannot 같은 거. can't보단 cannot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부정문이겠죠? 물론 can never도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물음표겠죠. 됐습니까? 양념씨 쓰는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씨니까 not 집어넣고 묻고 하는 거 무지하게 연습했죠. 오케이. 그래서 can't나 cannot 동사 원형 하면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니 can't solve the problem은 이 중에서 뭐지? 제니 can't solve the problem은 뭐지? 준호는 생각할 생각이 없고 이거부터 4번 중에 뭔지. Jenny can't solve the problem은 뭐지? 그래서 얘는 뭐 표현이다? 능력인데 not이 들었으니까 1, 2, 3, 4가 뭔지 몰라 아직? Can이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가능성인지 구분하라는 거 아닙니까? 눈 감고 되게 잘 되네요. 그래 놓고 시간 맞춰서 보내달라고? 어? 시간 때우러 왔냐? 어? 그래서 채비 요거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베이비 토크 그만하시고요. 제니 isn't able to. 네가 be able to라고 그랬지. 언제 isn't able to라고 그랬어? Jenny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됐습니까? 제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니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제니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니?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랑? 제니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은 뭐랑? Can Jenny solve the problem? Can Jenny solve the problem? 또 있고 또 뭐도 있죠? 맞든 틀리든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죠. Is Jenny able to solve the problem? 하고 갔죠. Is Jenny able to solve the problem? Can Jenny solve the problem? Yes, she can solve the problem. No, she can't solve the problem. She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묻는 문장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Can I drink a glass of water는 1, 2, 3, 4 중에서 뭐야? 요청이죠. 아 미안합니다. 허락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몇 종 세트? Can I drink? Can I drink? May I drink? Could I drink? 됐습니까? 제가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Can I drink a glass of water? May I drink a glass of water? Could I drink a glass of water? Yes, you can. No, you can't. 그래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Am I able to drink a glass of water? 이렇게 표현하면 된단 말이죠. Am I able to drink a glass of water? 되겠어? 안 되겠어?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1번부터 4번까지 캔 중에서 뭔지 구분 좀 하시라고요. 시험 문제 그런 거 나온다고요. 뭐 다음 대화의 미출신 부분과 바꿨을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없는 것을 고르세요. 오케이. 그래서 캔과 캔트 중에서 골라서 써라. 뭐 이 친구 뭐 하는 녀석인지 궁금하겠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지 궁금하고요. So fast.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Only 6 months old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예시 있으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둘 중 뭔지 궁금하고요. Mr. Jones is a famous cook. 여기에도 쿡이 있고 여기도 쿡이 있는데 뭐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에는 B의 1번에 보면 일기를 쓰다 라는 뭐가 보이냐? 수거가 보입니다. 일기 쓰다. 그 다음에 in English 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그 다음에 뭐 with의 뜻을 알면 without이 뭔 뜻인지 알겠죠? without x. 그 다음에 borrow하고 뭐하고 비교해라. borrow하고 lend하고 뭐가 다른지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의 3번의 끝에 보면 뭐가 보여요? Engineer가 보이죠. 여러분들 교재에서 몇 번째 만남이죠? 두 번째 만남이죠. 세 번째인가? 내 기억엔 두 번째.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이야기가 영어로 뭔지 다 알 거고요. 오케이. 이거는 D학과 P학과 D 합시다. 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쭉 전체적으로 보면서 뭐?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표현이나 근데 그 중에 하나 뭐 이 중에 만약에 can이 아니고 딴 게 들어있다면 굳이 할 필요 없겠죠. can 말고 딴 게 들어있는 어떤 문제나 문장이 있으면 이건 굳이 할 필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메이에 대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